요 성전 재건과 예수님의 재림과의 관계는 제가 이 종말론을 할때 말씀을 자세히 드렸는데요. 거기에 말씀과 또 연관돼 가지고 계속 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요. 특히 구원론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쭉 제1성전, 제2성전 쭉 기억나시죠? 예. 이제 간단히 보시면 제1성전이 주전 언제든가요? BC 508 언제 지었어요? 제1성전이 지어진 게 959년. 예. 959년. 누구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요. 네. 알아도 또 한번 적어보세요. 솔로몬 성전 그러죠. 그래서 쉽게 그냥 950년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이 패망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패망한 것이 언제든가요? 722년에. 이 숫자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정도 숫자는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안 외우시면 집사될 자격이 없어요, 실은요. 예. 그런데 몰라요. 집사 장로들도 잘 모르는 경우 있어요. 자, 고리고는 남유다가 어떻게 됐죠? 남유다가 패망했죠. 이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패망됐던가요? 아수르죠. 아수르. 아수르 하면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시리아 그 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이 제1성전이 파괴됐죠. 성전 파괴예요. 그것이 몇 년이든가 586년. 예, 네,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성전을 지어준다고 그랬죠? 재건시켜준다. 그래서 500몇 년에? 516년. 성전 재건됐는데 이 재건된 성전을 제2성전이라 이렇게 하죠. 제2성전이. 이렇게 하고는 이 제2성전이 별명이 있었죠. 수룹 바벨 성전이에요. 알아도 계속 자꾸 말하세요. 예, 수룹 바벨 성전이에요. 알아도 또 적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따가 한참 500년 정도 지나가서 주전 20년에 우리가 헤롯 성전 이야기했죠. 헤롯 왕. 이 헤롯 왕에 대해서 내가 가끔 말씀드렸죠. 헤롯 왕은 어느 나라 사람이? 에돔 사람이죠.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이 로마의 정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 하나의 그 본부 로마에서 그 지역 한 사람을 뽑아서 왕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지역의 왕이었어요. 이분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던가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셔서 이분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새로 지었죠.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라고 그런다고요. 이 헤롯 성전도요,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외부의 외침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스스로 그것을 다시 무너뜨리고 재건했기 때문에 제2성전의 연속이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2성전의 연속이요. 헤롯 성전이 쭉 그 성전만은 약 한 7년 동안 지었지만요. 그 부석 건물은 계속 지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석 건물이 언제까지 지어졌다고요? 약 주후 한 40, 50년 거의 그냥 계속 지어졌어요. 이렇게 막 그 예수님이 그런 그 본당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본당을 드나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언제예요? 26년이죠. 주후
26년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났거든요. 그거 말씀했죠. 또 적으세요. 그걸 또 적으세요. 주후 26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유월절 날에. 그게 요한복음 2장이에요. 요한복음 2장이면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첫 시작하는 때거든요. 이럴 때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유월절 때 딱 보니까 유월절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유월절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 동물들 사고 팔고 하는 일을 딱 보고는 예수님이 그 동물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이신데 그 본체를 주체를 아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왜 그래요? 왜 그러려고 주님이 그러세요? 이 성전이 자기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이제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쫙 역사적인 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역사적인 걸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설명했잖아요. 지금 보면 약 한 15, 16시간을 설명한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알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길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봤지만 이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46년 동안이라고 그랬죠. 46년 동안 이렇게 여기 보면 20년에서 주전 주 26년이 4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죠. 이 청년 예수야. 이분들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지금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금 지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3일 안에 이것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지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자들도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거기다 써놨어요. 아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르쳐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갔어요. 복습을 하시면 아실 텐데 자 그래놓고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헤롯 성전을 이렇게 드나드셨어요. 예수님이 드나드시면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에요. 화요일 날에 좀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무슨 소리를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8절 그 두 절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이 이러세요. 이제 그 이 마태복음 23장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이 지도자들아 하면서 이제 일곱 가지의 지도자들에게 화 있다는 말씀을 쭉 하시고는요. 그리고는 37절에 이런 말 하세요. 아, 이스라엘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잖느냐? 과거 구약 시대에. 그리고는 그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때마다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암탈기 새끼를 끼안 듯이 이렇게 끼안아 줬단다. 이런 말씀 하세요. 지금 33살 잡수신 청년 예수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구약에서 내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무슨 선지자 너희들 유명한 선지자들 다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이 33살 잡수신 분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머리가 번쩍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도 선지자들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암탈기 자기 새끼를 끼안 듯이 딱 품에 안아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첫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이 말을 딱 보면요. 아하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계셨구나. 이걸 우선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 선지자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와서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가 누구라는 소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예수가 그렇게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요,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눈이 까막눈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도 말이죠. 성전도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가지고 성전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실은 필요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그 성전이 예수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그대로 그냥 놔둔 것 뿐이에요. 놔두고는 그 성전이 이 코어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상징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 성전이 다시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듯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래서 그 성전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나를 우리가 좀 보자니까요. 우리가 그 성전 그것 때문에요. 구약에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요. 어떤 보수 그룹들은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여기에만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보는 사고들 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아무데나 다 계신데. 네.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랬죠. 네 몸이 성전이다. 이제는 이 구조가 아니고. 네. 그리고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곳이 예? 천국 하늘나라다 이렇게도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이 사상이에요. 이 사상인데 그러면 성전은 뭐냐? 성전은 제사함 받기 위해서 꼭 모여야 되는 장소가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그냥 하나님께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거기서 교제하는 곳이고 거기서 힘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가는 하나의 모이는 장소예요. Assembly Hall이에요. 모이는 장소지 거기에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상은 분명히 거기에 예수님이 편하게 계시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이제 먼저 하시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보여. 이제 38절을 보시면 아주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그랬어요. 보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 말씀하신 때가 언젠가면요. 주후 몇 년에 요 말씀하셨어요? 주후 30년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네 번을 지키셨는데 이게 주후 30년이에요. 예, 횟수로 따지면 26년에 공생애를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승천하시고 한 그 해가 여기에 주후 30년이에요. 지금 요 말씀을 하실 때가 주후 30년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요 말씀을 하실 때 성전 뜰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요 헤롯 성전 뜰에서 말씀하시고는 보라 너희 집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너희 집이 황폐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집이 언제 황폐해졌어요? 주후 70년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딱 하시군요. 요 70년에, 주후 70년. 요 말씀 하시고는 요 40년 동안이요. 있다가, 꼭 40년 있다가, 요렇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40년 딱 있다가. 40이라는 숫자는 아시죠? 그렇죠? 훈련을 해서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요 40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고서 딱 요 말씀 하실까요? 여기 궁금하죠? 40년 동안. 요 40년이 굉장히 중요한 40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요 40년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요 40년 따로 하나 여기다 좀 여유 있게 그리세요. 지금 30년이 딱 돼가지고 주 30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시죠. 요것이 전부 다 30년에 이루어졌어요. 요 30년에 주 30년에 그리고는 요 주 30년에 또 무슨 큰일이 있습니까? 소위 예루살렘 교회죠. 교회가 첫 교회죠. 교회가 탄생된 것도 주 30년에 약 한 3년 후에 주 한 33년 됐을 거예요. 이때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예요? AD? 주후? 35. 그럼 바울이 몇 살 때? 30세 때예요. 요거 위하드실 필요 있죠? 주후 35년에 바울이 개종했어요. 이분이 30세 되는 해.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태어났어요? 주전, 주후 5년에 태어났어요. 바울이요. 바울 출생이 주후 5년이. 그러니까 바울이 30세 될 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바울이 30세 될 때. 요 3년은 처음에 아라비아에서 지나고요. 그 다음에 7년을 38년까지 그 다음에 45년까지 7년을 고향 다소에서 지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7, 3 전부 이분이 다소에서 지나고는 45년이에요 바나바가 이 고향에 찾아가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전도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딱 10년이에요 10년을 예수님 만나고 10년을 혼자서 지냈어요. 바울이. 그리고 다소에 가가지고, 이분이요. 이따가 누굴 만났다고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바나바가 찾아와. 바나바가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책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45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제 46년부터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래서 46년, 48년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 다음에 50년부터 52년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쭉 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은 지금의 터키 지방을 다 다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곱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다 개척하시고 그리고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그리스죠. 그쪽으로 가서 쭉 해서 고린도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를 다 복음화시켰어요. 이분이 2차 전도 여행했어요. 예, 이 터키와 그리스를 다 복음화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53년에서 57년에 3차 전도여행했어요. 그 지역을 다 다녔어요. 다시 한번 차차 방문한 거예요. 그리스와 터키 지방을요. 그 지역의 복음화, 이방의 복음화를 그 당시에 이때 쭉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60년에서 62년까지 이제 1차 투옥이 됐어요. 이제 투옥이 끝나고는 이분이 63년부터 67년까지 4차 또 선교 여행을 했어요. 스페인까지 갔어요. 스페인까지. 그래서 남부 유럽을 다 복음화시켰어요. 완전히 복음화시키지 않지만 그 지역에 복음을 떨어뜨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68년에 이분이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70년에 소위 여기 지금 뭐예요? 무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다시 재건됐나요? 1948년. 제가 간단하게 요 4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간단하게 여기다 적어봤어요. 40년 동안. 이렇게 보시면요. 40년 동안 뭘 하나님이 준비하셨냐면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요. 40년 동안 최초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다가 그러다가 이제 디아스포라 있죠. 디아스포라가 뭔지 알죠? 유대인들인데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복음화가 되고 그 일을 거기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유대인이 이제 어디까지 가요? 디아스포라가 이방 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 말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요 안디옥 교회가 했어요. 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쭉 해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처음 40년 동안을 쭉 40년 동안. 그래서 이방이 복음화가 된 기초를 만든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세요. 그리고 이것이 딱 된 후에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됐다.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게. 근데 거기에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70년이 이렇게 돼서 이제 성전 파괴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이 됐어요. 이건 예언은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8절.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후손들은 그 다음 세대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대신 누가 눈을 떴어요? 이방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쫙 눈을 뜨기 시작하다가 이때는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죠? 로마 제국이 몇 년부터 몇 년인지 기억나세요? 주전 63년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거는 유명한 로만 엠파이어 그래서 로마 제국이 주전 63년에서 주후 476년에 얼마라 그랬어요? 다시 63년에서 476 약 몇 년에 그러니까 약 500년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가장 오랜 제국이고요. 그리고 가장 강한 제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까먹어야지만 제가 또 계속 가르치죠.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느 제국 속에 있었겠어요? 로마 제국이죠. 예. 로마 제국이 어디 얼마나 컸냐면 북아프리카 하고요. 그 다음에 중동 거의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남부 유럽 또 북부 유럽까지 다 해요. 독일만 빼놓고 심지어 영국까지도 전 유럽으로 생각하시면 돼. 전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중동 굉장히 큰 제국이었어요. 그것을 로마에서 다 관장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약 500년 동안 엄청났죠. 이럴 때인데 바울이 이제 그 지역에다가 복음을 떨어뜨려 놨으니까요. 그 지역에다 복음을 떨어뜨려 놨으니까 로마 제국에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섬기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 종교가 뭐였어요? 바벨론 종교라 그랬죠? 바벨론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니므로드, 그 다음에 니므로드의 부인인 세미라무스, 예. 세미라무스 그 아들이 누굽니까? 테무스 맞아요. 예. 담무스라고 그래요. 담무스 영어로는 테무스. 예. 그 아들 담무스
특히 그 부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인이 세미라미스예요. 부인이요. 제가 여기다 하나 좀 적어야겠어요. 이 처음에 그 니므롯, 영어로 내가 적고요. 님롯, 니므롯. 그 다음에 이 부인 이름이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그 아들 이름이 담무스지. 담무스. 그 담무스라고 그래요. 담무스. 담무. 아들이. 이 니므롯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창세기 10장 6절부터 좀 봐요. 요거 하나 보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봐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요 네 분이죠. 함의 아들. 자,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구스죠. 구스는 지금 오늘날 무슨 나라입니까? 에티오피아. 맞습니다. 그러면 구스 아들들이 쭉 나와요. 쭉 보면 구스 아들이요. 구스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라아마, 그 다음에 삽드가, 그 다음에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까, 니므롯은 몇째 아들입니까? 예? 몇째요? 한번 쉬어보세요. 여섯 번째 아들이에요. 6이라는 숫자는 마귀 숫자죠? 예? 예. 그 6이에요. 여섯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니므롯이 말이죠. 아주 영거리에 힘이 셌고, 이래가지고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 니므롯은 그분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멜렉과 아깝과 갈렙 시작되며, 그가 또 땅에서 아스로 나간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 갈라사위에서 했으니 큰 성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지금 말하면요, 이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란, 이락, 시리아 이쪽을 다 점령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니므롯이. 그래서 이분이 그 유명한 니느웨 성도 이분이 다 점령하고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바벨론은 지금 어느 나라라고 그랬던가요? 이락이죠. 이락에 지금도 바벨론이 있거든요. 그게 바벨탑을, 그 다음 장에 11장에는 바벨탑을 만든 분이 이분이에요. 이 님롯이요. 네. 그래서 이 님롯이 그렇게 유명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주님한테 혼이 났죠. 그렇죠? 바벨탑을 짓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이 이제 사로잡힌 분이죠. 근데 이분의 부인 이름이 세미라미스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부인이 있는데, 이 님롯이 죽은 후에 이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담무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담무즈가 아버지 없이 난 아이예요. 그래서 딴 남자 누가 하고 어떻게 해서 낳겠죠. 그런데 그 전설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님롯의 하나의 영이 이제 임해가지고 나타난 아이가 담무스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사람들이 이 님롯을 섬기는 것보다 더 섬겼어요. 이 바벨론, 로마 정권에서요. 전 로마가요. 그래서 그것을 바벨론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특히 이 세미라미스 이 여자가 저지 한 20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여신 여신 그러죠. 행운의 여신이 뭐 우리 나를 도왔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다 이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예요. 대부분의 경우에요. 이 여자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 여자가 각 나라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이 여자 이름이. 그리스 사람들은 아테미라고 그래요. 아테미. 이 여자 이름을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 여자 이름을 뭐라 그랬던가요? 다이아나라고 그래요. 다이아나. 로마 사람들은 다이아나. 그래서 영국의 그 다이아나, 그 여자 이름 다이아나죠? 다 이 여자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예. 또, 이 여자가요. 이 여자가 라틴 말로는 마돈나 그런다 그래요. 마돈나가 뭔지 아시죠? 마일레디라는 소리예요. 마일레디.
맞았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그만큼 유명해졌는데요. 이 여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쫙 로마 제국에 전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70년 이후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바벨론 종교를 쭉 믿어오던 사람들이 주님께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 오게서 언제까지는 약간 313년까지라고 그랬죠? 313년이 뭐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요것이요. 그러면 요 이 공인 되기까지 유럽 전체가 약 한 몇 년 동안입니까? 여기 지금 310에다 한 30도 하면 350년 동안이요. 여기 요 350년 동안 기독교가 이 유럽으로 퍼졌는데요. 퍼졌는데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 퍼졌어요. 그래서 그런 그 시대를 뭐라고 그러죠? 이 350년 이 시대를 카타콤이라고 그러지? 에? 카타콤 시대라 그래요. 지하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예요. 지하 동굴에서요. 그 오늘날도 이 카타콤 교회가 이 중동의 그 이슬람 안에서 있고 중국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하 교회다 이런 말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어떻게 이 기독교 이 바벨론 종교 사람들을 기독교화 시키느냐? 그중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이디어 생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하는 그러한 그 방법을 택했다 이제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그 바벨론 종교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신학자들이 아이디어를 만든 게 그 당시에 바벨론 종교가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 항상 그분들의 종교의 그 표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기독교 쪽에서 크리스천 종교에도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안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그런 식으로 시작하니까 예수님보다도 마리아를 부상 안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무게를 점점 더 주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마리아가 왜냐하면 누구의 역할을 해요? 세미라미스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더 올리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요, 이 마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마리아에 대한 이 성서에 없는. 그래서 인제 온 사람 조용히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하세요. 예. 자, 마리아에 대해서요. 요때 유명한 이제 공의회들이 시작, 공의회라는 게 이제 저희가 뜨면 총회예요. 예? 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다 좀 적어주세요. 유명한 441년인가 그래요. 441년에 공의회가 있었어요. 431년에. 무슨 공의회냐면 에베소 공의회라고요. 에베소는 지금 터키에 있는데요. 431년에 이분들이 에베소 공의회를 열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 공의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서로 이야기한 중에 특히 삼위일체설에 대한 안건을 아주 집중 다뤘어요. 삼위일체설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아리안이즘이라고 그래서 아리안주의라고 그래서요. 그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그 당시에 팽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사상을 정돈하기 위해서 에베소 공회를 열고 거기에다가 또 부가해서 마리아에 대한 학설을 자기네가 이제 공식화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를 높여야 되니까요. 그래야지만 교인들을 흡수할 수 있었어요. 교인들, 네, 이 바벨론 종교 사람들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만들었냐면 마리아 종신처녀설을 만들었어요. 그 마리아를 세미라문처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마리아는 종신처녀다. 이 학설을 거기에서 자기네가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가지고 나중에 20년 후에요. 이제 451년이에요. 예, 칼케톤 회의라고, 그 공유회라고 그래서 칼세톤, 영어로는 칼세톤인데 칼케톤 공유회. 이 칼케톤 공유회에서 마리아 종처녀설을 공식화했어요. 이것을 완전히, 예, 그 교단의 로마 카톨릭 교단의 공식, 도그마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성서예요. 좀 적어보세요. 성서에 의하면 마리아가 처녀인가?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처녀예요? 아니에요. 그 한번 거기다 적어보세요. 마태복음이요. 13장 55절, 56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몇 장이요? 13장 55절, 56절에 보면은 이분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낳았을 땐 처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낳으시고 그 후에 형제들을 여러 명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 형제들 이름을 드릴게요. 마리아가 이제 처음에 야고보를 낳았어요. 이 야고보는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 됐죠. 야고보서를 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 낳았어요. 시몬 낳았어요. 유다를 낳았어요. 최소한 브라더만 넷이. 그리고 56절에 보면 딸들 그랬어요. 그래서 딸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성서에 다 있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성서에 있는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이분이 종신처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좀 대답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평신도들이 성서를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예? 그 말을 좀 적어 놓으세요. 그 당시에는 평신도들이 성서를 읽을 수가 없었고, 평신도들이 성서를 읽으면은 사형당했어요. 그때부터 1517년이에요.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때까지 평신도는 성서 읽으면 큰일 났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서는 원어, 히랍어와 또 헬라어와 그 다음에 히브리어 그렇게 되어 있고 번역도 안 되어 있었고 아예 그냥 딱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천년을 기독교의 암흑시기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암흑이라는 것은 평신도들이 성서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시대.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단추를 잘못 닫았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참 입장 난처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점 이 세미라무스 역할을 하는 마리아의 그 포지션이 점점점점 상황에 따라서 더 높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이분들이 공의회를 쭉 보면요, 공의회할 때마다 마리아의 그 위치를 올렸어요. 계속해서 올렸어요. 그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좀 더 드릴게요. 생각난 김에, 여긴 451년이죠. 요 근래에 와서요, 1854년이에요. 1854년이 뭐냐면, 바티칸 1이라고 그랬어요. 1854년. 그리고 100년 후에 1900,
62년부터 65년 사이에 바티칸 2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쓰면 바티칸 1. 이건 바티칸 2예요. 그러니까 100년 후에 바티칸 공의회를 바티칸 1 공의회, 바티칸 2 공의회 이거예요. 이 한 번 할 때마다 교리를 이제 그 다시 정립하고 정돈하고 이런 거예요. 큰 그 큰 대회죠. 예, 카톨릭이에요. 이 바티칸 2 지금 62년에서 65년 하고는 그 후에 지금 없었어요, 아직도요. 자, 이 바티칸 1에서 말이죠. 어떤 그 또 마리아에 대한 새 아이디어가 나왔냐면요. 그거 좀 적어 보실래요? 마리아 무죄 잉태설을. 그게 뭐라고 그랬죠? 마리아 무죄 잉태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두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 자체가 죄가 없었다는 소리. 이게 말이 됩니까? 막말로 말이 안 되면 소가 되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죄가 없었던 여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세요? 예. 그 다음에 그게 이어서 또 한 가지 뭐라고 뭘 만들었냐면 똑같은 바티칸 원에서요. 마리아 계속 무죄설. 마리아는 그 후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지금 누구 수준으로 지금 올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수준으로 지금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 그러다가 이제 바티칸 2에 와서요. 바티칸 2에 와서 100년 후에 엄청난 그 학설을 만들었어요. 뭐겠어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에? 무슨 교황무가? 아니 교황하고 관계 없다니까 지금 마리아 이야기. 지금 마리아만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종교다원주의를 만들어냈는데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 야, 나 전에 한번 설교 때도 말했죠. 마리아가 성부 하나님의 와이프. 예. 네. 성부 하나님의 아내 설, 그래. 그 사이에 1950년에 우리나라 6.25 전쟁 났을 때고 한번 여기 요 사이에 1950년에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BO12생가 그래. BO12생가. 그 교황인데요. BO12세 때 뭐를 또 이분들이 만들어냈냐면요. 마리아 예수님 한 거 그대로 다 해요, 이분들이. 마리아 승천설. 예? 마리아 승천설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봐요. 지금 이님노드 이야기 하다 이거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자, 다시 돌아가요. 70년에서요. 지금 우리가 313년 이야기했어요. 복음이 지금 그런데요. 조금 여기 칸을 두고요. 590년을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590년에 가톨릭에서 첫 교황을 임명한 때가 590에 첫 교황을요. 요것이 교황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1세. 다시 한번 교황의 이번 교황이 몇 대인지 아세요? 265대지.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일대, 예, 이분이 일대인데, 이분이 일대인데, 제가 이제 오늘, 내일, 오늘하고 다음 월요일 날로 해서 끝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얘기 계속되면 다음 월요일 날 못 끝난다, 어떡하지? 금요일까지 가실래요? 예? 갈래요? 두 사람만 나오세요, 그럼. 이게 여기 이동 이쪽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쪽을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데요. 우리 팀들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요 때요, 요 313년에서 이제 590년 요때 어떤 사상이 팽배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리아니즘이요. 이제 아리안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걸 만든 분이 아리우스라고 그래요. 이 사상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성자 하나님은 하나의 예언자다 이렇게 보는 사상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신 분이다 여기 와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성부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주창하는 그룹들을 아리안 그룹들 아리안이즘 이것이 이 그때 중동 지역과 이 북아프리카와 특히 그 지역에 아주 성했어요. 오늘날 이 사상을 가진 교단들이 어떤 교단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유니타리안이즘이라고 그래요. 유니타리안이즘 유니타리아니즘 또는 여호와 증인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죠. 완전히 저희 이단이죠. 여호와의 증인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세요? 제호바 왓치라 그래? 제호바 윈네스 증인이라는 소리예요. 윈네스 하는 게요. 제호바 위트네스 이게 이분들이 다 이 아리안이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요새 그 어떤 측면에서는 보면은 그 유대교도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교도 성부 하나님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도 이와 비슷한 다 분들이에요. 유대교도. 뭐, 이 이슬람교도 그 이런 식으로 알라신 한 분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예수님을 또는 모하메드도 그렇고 다 하나의 프로페시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상이죠. 예. 이런 듯이 이 당시에 이런 사상이 막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70년까지 있다가 카타콤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을 가졌던 분들이 이 어떤 조직적인 하나의 그룹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라는 조직화되면서 정치화되면서 이 교리가 완전히 그 조직의 이익에 맞게끔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뭐든지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너무 커지면은 그 안에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변질돼 버려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로마 카톨릭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가 교회 성장이라는 하나의 그 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미라미스와 탐무스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교회 성장이라는 그 하나의
복음 전파라는 하나의 그, 근데 정말 복음을 사랑해서 했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요걸 가지고 내 세력화하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그 다른 생각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실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또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 가톨릭 안에도 그 정치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안에요. 종교개혁전까지는 기독교라는 건 로마 가톨릭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로마 가톨릭의 가지들이 여러 개 있었지만 그 가지 중에 하나가 그리스 종교, 그 다음에 러시아 종교, 나중에 가서는 뭐 그 전에는 또 알메니안 종교, 히랍 종교, 아니죠, 에집트 종교 뭐 많지만요, 큰 줄기가 이제 가톨릭인데, 가톨릭 안에 보면은 신실한 신부들, 수녀들, 또 평신도들 상당히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리 자체는 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좋지 않, 우리가 원치 않는 비성서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안에 개인 개인을 보면은 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 도매금으로 또 보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교단이 자유주의 교단이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주의 사람들이 볼 때 그거 다 틀렸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신실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복음주의 사람보다도 더 괜찮은 사람들이 그 안에 많아요. 자유주의 교단 안에요. 그 저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즉 우리가 복음주의 하면서 막 나가다 보면요, 복음주의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좁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자기네의 그 스타일을 보면은 지네끼리 싸움 많이 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요, 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그런 사람들이 남을 정죄를 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정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괜찮은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자유주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로 가면 문제지만 종교다원주의로 안 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무슨 주의든 관계없어요. 안 그래요? 어떤 교단에 있든 관계 있어요? 관계 없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속, 우리 구원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지금 너는 구원에 관한 모든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교단의 차이가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놓은 교단들이 더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느 신문에 보니까, 교계 신문 보니까 교단에서 떠나면서 독립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점점 많아진다는 게, 독립교회를. 예. 교단에 들여다보니 너무나 안에 복잡하니까. 예. 근데 서양 나라에 가면 아예 독립교회들이 더 발전되고 더 아주 열심인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교단교회보다.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전진하는 교단들은요, 교단 자체가 교단성이 약한 교단이 많아요. 예, 주 안에서 다른 교단들과 다 이렇게 합하고 같이, 예, 우리 교단 교단총회, 뭐 우리 교단 하는 분들 가끔 있죠. 예? 이제 그런 때는 이제 좀 지났다고 좀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식상해하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끝나게 해서 식상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10분 우리 브레이크 타임에 커피 맛도 없어질까봐 제가 이제 그만 말하겠어요.